맛있어. 야, 진짜 너는 콜라 먹을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 빨리빨리 먹어. 오, 도겸. 그만 좀 해라. 오빤 빠져. 이 기집애가 목이 말라서 자발적으로 처마시는 거야? 네가 왜 껴들어? 그만하라고. 나? 예전에 그 민혁이가 아니거든. 누가 앞에서 깝쳐? 너는 하나도 안 변했구나. 베로나? 아이씨, 진짜. 유진이, 괜찮아? 야, 네가 무슨 납작으로 우리 학교를 와? 아직도 이 짓거리 하면서 노니? 어떻게 그 일을 겪고도 예전이랑 똑같아? 이게 뭐래 된 거야? 야, 야, 나 팔, 팔 부러진 것 같아. 야, 나 팔 부러진 것 같다고! 베로나가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다고요? 국제 콩쿠르 수상 경력이면 우리 학교 규칙에 따라 당연히 재입학이 허락되죠. 이거 완전 한뉴스인데요? 우리나라 최연소 수상이 아닐까 싶은데 당장 홍보실에 연락해서 내가 그런 부탁하려고 마부장을 불렀겠어요? 네. 예술부장이 좀 나서줘야겠어요. 베로나는 재학 기간 동안 이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들도 많았고 자칫 고3 교실 분위기 되칠 수 있으니. 학생 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까요? 명백하게 재입학 규정에 명시돼 있어서. 베로나를 이 학교에 다시 다니게 할 수 없어요.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봐요. 예술부장 능력이 이것밖에.